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매일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표현은 말이죠, 굉장히 공감되는 표현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Don't leave me on red. 야, 나 읽씹 좀 하지 마. 읽씹, 그렇죠? 우리는 읽씹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카톡을 딱 이제 보냈는데 분명히 일이 사라졌는데 답을 안 하는 거죠. 어, 이것 봐라, 자식이 내 메시지 보내놓고 씹는단 말이야? 읽씹하다, 확인을, 상대가 메시지를 확인을 했는데도 난 답을 안 했을 때, 읽씹당했을 때, 야, 나 읽씹하지 마.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Don't leave me on red. Don't leave me on red. Don't leave me on red입니다. Don't leave me. 나를 남겨두다. 근데 나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Don't이 들어가니까. Don't, 나를 남겨두지 마. 뭐한 상태로? On red. 읽은 상태로 남겨두지 마. 보통 이제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대가 읽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READ, 읽었다라는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읽었다는 표시가 막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답을 안 하는 거죠. 이럴 때 Don't leave me on read. 아, 야, 나 읽었는데도 왜 씹니? 읽씹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응용 표현 한번 해볼게요. 내 남자친구가 나 읽씹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My boyfriend left me on r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My boyfriend left me on red.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저를 읽은 채로 남겨뒀어요. 즉 읽씹했어요 라는 거죠. 또 하나 더 볼까요? 보통 우리가 읽씹 당했다, 이렇게 수동적 표현을 많이 써요. 읽씹을 당했다,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건 수동형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I got left. Got left 해가지고 남겨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I got left on red. 그러면은 내가 읽씹, 읽인 채로 남겨졌다. 그래서 읽씹 당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I got left on red. 그러면은 나 읽씹 당했어요. 수동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